오늘은 출장 중에 콩밭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콩 재배 집단 지역입니다. 상당히 콩이 많습니다. 상당히 평수로 재배를 하고 있다. 왼쪽에는 이제 현재 옥수수가 또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쌍특이 식물이죠. 원래 원산지는 중국이 되겠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그때 이제 시초가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콩은 또 이 키가 보시다시피 한 60cm 정도, 많이 커봤자 한 1m 정도, 예. 뿌리가 먼저 내리죠. 콩잎은 이 클로바식 배치라 그래서 클로바 형태의 잎처럼 큰 배치로 이파리가 3장 정도 3장이 납니다. 이 단점은 콩은 가뭄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타게 되면은 수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소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콩에 비료나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콩은 비료나 이 화학비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콩은 자체적으로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콩의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자체적으로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죠. 콩 심는 시기는 훨씬 지났죠. 우리 콩 심는 시기는 주로 이제 우리 대원콩이나 뭐 청자콩은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에서 25일경, 중부 지방은 6월 한 20일 전후에, 그 산간지 밭은 6월 10일 전후에 많이 파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6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로 파종을 합니다. 300평당 이 파종 양은 한 2200립에서 2800립 정도, 그 정도 이래 파종을 한다, 소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리태나 진우니 콩, 이런 콩들은 남부 지방은 6월 한 25일, 6월 30일 하수이죠. 중북부 지방, 또 남부 산간지 6월 10일 전후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처음 심는 땅에는 콩 심었던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새로 심는 자리에 군데군데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뿌리혹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화학비료는 절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콩비료라고 나와 있지만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발효 퇴비를 많이 권장을 드리죠. 300평당 한 1톤 내외 정도, 유박으로 따지면 한 10포 정도, 그다 석회와 용성인비를 또 권장을 드립니다. 300평당 각각 5포 정도. 한 달 전에 다 미리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가 달린 후에 NK 비료를 300평당 한 10kg 내외 정도를 이제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여기도 질소질이 조금 많게 보이는 콩밭입니다만, 안쪽으로 이래 보니까 꼬투리 형성이 좀 잘 됐습니다. 예, 잘 됐고, 수세가 강하고 햇볕 투광량이 떨어지고 밀식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꽃수가 작기 때문에, 마디수도 작기 때문에 꼬투리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제식 간격은 저희들이 보통 1항 간격은 80 내지 90 정도, 포기 간격은 20 내지 30cm 정도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뭄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관수는 파종하고 난 다음에 5일 정도 지나서도 비가 없다, 또는 콩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상 비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논작의 경우에는 헛골에 한 5시간 내외 정도 충분히 물을 대줬다가 다시 빼시고, 밭콩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로 충분히 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가급적이면은 통풍, 통광, 통기성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이 파종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식 간격이 중요하죠. 또 퇴비도 너무 많이 주시면 웃자다면 또 안 되죠. 알은 한 두 알 정도, 많으면 세 알 정도를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이 풀 문제가 참 풀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가급적인 비닐 물칭 재배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초, 습해, 한해,
이런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종자소독도 권장을 드립니다. 옛날에 엘산 유제에 담갔다가 파종하시면은 비둘기나 이런 조류 피해로부터 다소 예방이 됐지만, 그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엘산이 또 PLS법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권장을 못 드는 입장이고, 다만 그 새총이 이제 그 종자소독약인데 빨간색이죠. 300ml 가지고 종자 한 10kg 정도 버무렸다가 그들에 말렸다가 다음날 파종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이도 고라니, 뭐 멧돼지, 배추밭도 마찬가지지만 고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멧돼지나 조류 피해에 좀 경감될 수 있는 게 뭐 많이 아시겠지만, 크레솔 핀웩이 그 냄새 때문에 조류에 상당히 깊이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지르기도 중요한데, 우리 순지르기는 보통 파종 후 보통 뭐 한 달쯤 되겠죠. 떡잎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본엽이 전개가 되는데 잎 석장이 나옵니다. 그런 이 본엽이 석장 나오는 잎이 빠르면 5마디, 5 내지 7마디 정도 됐을 때 1차 적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지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지르기를 하지 않고 재배하시면은 마디수가 많이 작죠. 그 마디에 꽃이 맺히고 열매가 달리는데 마디수가 작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1 내지 2회 정도는 하셔야 마디수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콩 양을 증수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파종 복토 후 약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본엽 한 5 내지 7매가 됩니다. 그때 1차 적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콩 개화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최종 2차 죽 적심 순지르기를 하시게 되면은 마디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증수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콩에는 또 병해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파리 오는 콩불 마른병이라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단위로 재배하시는 분 이외에는 사실 큰 문제 되지 않고, 증수에도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큰 문제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역시 저거죠. 노린재죠. 노린재. 노린재가 제일 문제입니다. 노린재, 콩을 가야하는 노린재. 우리 주로 이제 개미 허리 노린재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이외에 풀색 노린재, 썩덕나무 노린재, 갈색 노린재, 이러한 노린재류가 콩 자체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린재를 우리가 잡아야 되죠. 노린재가 이 흡집을 하게 되면은, 흡집하는 시기는 주로 꼬투리가 막 형성될 때, 또는 꼬투리 외형이 완전 형성됐을 때, 그 안에 보면은 종자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때 흡집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약은 우리가 보통, 그래서 살포 횟수는 보통 2, 3회를 권장을 드리고, 전문약은 프라우스, 바로학, 세베로, 명타자, 팬텀, 오신, 스토네트, 이런 전문약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성육기 중에 꼬투리 형성 직후부터 한 2, 3회 정도 살포하시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노린재 피해 예방을 하지 않고 수확해 보시면은 꼬투리가, 빈 꼬투리가 나오거나 꼬투리가 또 까매지거나 반쪼가리가 나거나, 그래서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권장을 드린다. 또 담배, 거세비, 나방이 이렇게 콩잎을, 여기는 아직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방지를 잘 하셨네요. 잎이 막 얼룩덜룩 해집니다. 금비줄처럼. 그때는 담배, 거세미, 나방이 이 콩 이파리를 전부 깔아먹고,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줄기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럴 때는 또 살충제를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살포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 담배, 거세미, 나방은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 실제 하고 있고요. 주로 8, 9월 달에 많이 가열을 하죠. 그래서 인독스카바게 통해 살충제 플러스 명타자 또는 세베도를 같이 혼용해서 연면 살포하시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독스카바 계통의 살충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하면은, 주로 많이 팔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암메이트, 어바운트라는 그런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혼합해서 살포하시면은 노린재와 담배, 거세미, 나방을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를 화학비로 많이 하지 마시고 대비도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콩밭에는 콩을 심었던 그 토양 흙을 몇 군데 군데군데 뿌려놓으시면은 뿌리 혹 박테리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콩은 비료 성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옥수수나 막 고추 이런 것들은 다비성 작물이지만 콩은 다비성 작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석회도 좀 많이 뿌리시고 300평당 100kg 5포 정도 용성인비 300평당 100kg 5포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퇴비 반려 퇴비를 한 1톤 그 양이 많으면 유박 20kg짜리죠 그거 한 10포 정도 12포 정도 그래 하시면 별반 무리가 없다. 적심은 2회 정도 그리고 노린재 예방 담배 거세미 나방 예방 역병은 사실 방지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가 이 콩밭 주위에 만약에 이 풀이 많다 그러면은 나는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바스타 계통이 많죠. 바스타, 뭐 아리제스타, 인바이오 원, 자쿠샤, 바로 이런 토양을 해치지 않으면서 작물만 죽이는 뿌리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제초제 플러스 발화 억제제 듀알, 세알. 이런 발화 억제제와 같이 겸용해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린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죠. 여기 현재 제가 있는 자리는 여기도 이제 배추가 또 있네요. 배추면 여기를 보니까 배추 벼룩 잎벌레, 배추 좀나방 이런 청벌레라 그러죠. 그런 농약은 요새 좋은 게 많습니다. 캡틴, 다트롤 또는 프레바톤 플러스 팬텀 하시면 잘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결실을 위해서는 여기 앞에 싹이 잘 올라와야 되죠. 붕소 어차피 방지할 거면 붕소도 같이 혼용해서 또는 칼슘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또는 배추잎이 연하면 마그네슘 또 어느 정도의 질소도 니트로겐이 있어줘야 배추가 또 형성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농협이나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 이 방제가 늦었네요. 뭐 이 결구는 되고 있는데 이 결구 속이 꽉 찬 배추를 얻기 위해서는 봉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다 판매하시려고 이렇게 쭉 심어놓으셨네요. 저기도 콩밭이고 여기도 배추 심어놓으셨고 옥수수네요. 여기 옥수수가 이제 또 심어놓으셨네요. 나와보니까 여기는 제 관할 구역은 아닙니다만 업무차 들렸다가 보니까 콩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콩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